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한방과 민간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과식물 갈키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키나물은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단연생 식물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 강과 산야의 비옥한 곳에 서식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야두강과 등말굴레풀 녹두름이라고 부르며 약효가 뼈속까지 침투한다고 해 투골조라는 예칭을 쓰기도 합니다. 옛 선조들은 입맛이 없고 몸이 아프거나 허약하다고 느낄 때 갈키나물을 식용으로 먹기도 했으며 지상부를 말려 묵나물로 이용해왔습니다. 주요 성분에는 정류와 지방류, 탄닌, 아미노산,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트립신정해제 등의 대체적으로 익숙한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쓰면서 따뜻하고 간과 비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는 줄기와 잎을 산야완두라 해서 풍과 습한 기운을 몰아내어 피를 잘 통하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며 뼈마디와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과 신경통, 근육마비, 지통, 음낭습진,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때 염좌상 등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민간에서는 복통과 소화불량, 식중독, 위장염, 중이염, 대장염, 유행성 이하선염, 소변불통에 전초를 달여 먹기도 했습니다. 양리작용에는 트립신 저해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대장과 간 식도에 유발된 암을 저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식도암, 간암 등의 암을 이겨내는데 치료제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합병증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성분으로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의약품으로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당뇨합병증은 혈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인슐린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고 중성지방도 쌓이게 됩니다. 또한 혈관 속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크고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손과 발이 절리는 당뇨신경병증이 발생되며 점차 감각이 둔해져 만성당뇨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합병증에 관한 가천대학교 실험에서는 한국산 약용식물 156종의 추출물에서 최종 당화산물 생성저해 효능을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15종이 당뇨합병증 치료제인 아미노구아니딘보다 우수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갈키나물을 비롯해 사방 오리나무잎, 등심초전초, 청미레덩굴 줄기의 4종의 추출물은 양성대조군보다 효력이 무려 8에서 24배까지 억제해서 효능이 우수함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혈당 조절이 안 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지나치게 떨어진 상태를 조절해서 당뇨합병증 예방 및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당뇨병에는 4가지 주요 합병증이 있는데 신경병증과 망막병증, 심장병증 및 혈관병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경병증은 통증이 없는 증상으로 저림감과 무감각, 쥐가 자주 나는 증상으로 국내 유병률은 여러 연구를 통해 30에서 50%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당뇨합병증에는 갈키나물의 지상부인 줄기와 잎을 수시로 채취해서 그늘에 자연 건조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약재는 보통 6에서 12g을 물에 달여서 1일 2-3회 식사 후에 매일 한 컵씩 드시면 되고 신선한 생풀은 3, 50g을 물에 달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쓴맛이 있기 때문에 대추 한 줌 정도 첨가하거나 감초 반 개 정도 넣고 끓이면 쓴맛을 반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당뇨합병증 치료약인 아미노구아니딘을 장기간 과다 투여하게 되면 몸에서 독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니 이런 천연 추출물을 잘 활용하시면 당뇨합병증을 예방 및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키나물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거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피부 미용과 세포 노화를 억제해 주기도 합니다. 아울러 정류 성분이 10% 정도 들어있어 뇌에 영향을 주어 뇌졸증과 뇌동맥 등에 좋으며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막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차가운 냉기를 몰아내는 작용이 뛰어나 갈키나물을 말려 물을 연하게 해서 끓여 먹으면 몸에 냉기를 쫓아내 한기가 돌거나 수족냉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갈키나물은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성질이 따뜻하고 쓴맛이 있으므로 열이 많은 사람은 과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 단백질과 같이 섭취하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